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셜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출발 그리고 시동 꺼짐, 언제 꺼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러치 출발. 우리 장내 기능할 때 클러치로만 이용해 출발한 적 있죠. 자, 보십시오. 1단이든 2단이든 넣으시고 클러치를 천천히 들어서 이렇게 동력을 연결시켜서 출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동력이 연결되면 클러치를 다 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을 밟아 주시죠. 요게 이제 클러치 출발이에요. 자, 출발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클러치 출발.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자, 1단, 2단, 2단을 넣으시고 브레이크를 떼시고, 뗄 때 바닥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만 드시는 겁니다. 클러치를 천천히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보세요. 10km 근처 오면 다 들어도 안 꺼져요. 이 시동이 꺼지시는 분들은 이 계기판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계기판이 저기 속도 계죠, 그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를 드는데, 자, 아직 10km 안 됐어요. 이때 다 들면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래서 출발할 때 내가 시동 안 꺼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를 천천히 듭니다. 그럼 동력이 연결돼요, 그죠? 그리고 보세요. 바늘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죠? 자, 이제 10km 근처 왔죠? 요때 다 들면 안 꺼져요. 시동을 안 꺼뜨리는 방법은 내가 계기판을 보고, 속도계가 10km가 되는 걸 보고 드시면 꺼질 일이 없어요. 그냥 빨리 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멈출 때는 속도가 낮으니까 클러치를 밟고, 그죠? 이제 브레이크를 누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브레이크를 떼시고요. 자, 뗐죠? 떼시고, 이렇게 들어서 떼시고, 클러치를 천천히, 아직 다 들면 안 되죠? 이제 절반 정도 들었고요. 자, 10km 됐죠? 요때 다 들고, 이제 엑셀 터치. 요렇게 이제 출발하는 게, 예, 클러치 출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엑셀 출발. 자, 엑셀 출발은 뭐냐면, 우리 오토처럼 엑셀을 먼저 밟는 거예요. 근데 엑셀을 밟을 때, 이게 RPM이 3000 안 넘어가게. 보세요. 1500 정도 되죠? 이 1500 정도 밟아주시면 돼. 자, 2단을 넣고요. 자, 엑셀을 지그시 밟으면서 클러치를 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엑셀 출발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자, 다시 한번 더. 자, 다시 한번 더 출발합니다. 클러치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엑셀 출발. 자, 2단 넣고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살 드는. 요게 엑셀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출발하는 방법에는 클러치 출발하가 엑셀 출발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다시. 예. 자, 그러면 클러치 출발하고 엑셀 출발을 언제 쓰느냐? 자, 이렇게 신호가 걸려가지고 출발할 때는 클러치 출발하면 너무 느려요. 뒷차들이 답답해 하겠죠. 이럴 때는 엑셀을 지그시, 얼마? RPM 1500까지 밟아주시면서 클러치 드시면 좀 더 스피디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좀 더 빨리 출발이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엑셀 출발할 때는, 자, 신호가 걸렸거나 이럴 때, 직진일 때, 엑셀 출발하시고요.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된다. 우회전을 할 때는 클러치 출발이 좋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턴을 할 거예요. 멈췄다가 유턴할 건데, 이럴 때는 엑셀 출발보다는 클러치 출발이 안전하겠죠. 자, 클러치 밟고요.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로만 이렇게. 브레이크 힘을 좀 뺀 상태예요. 이렇게 클러치로만 도는 거를 클러치 출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드시고 이제 오른발에 엑셀을 밟고 속도 올립니다. 자, 그러면 각각 기어는 언제 시동이 꺼지는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4단부터. 4단은 언제 시동이 꺼지는지. 우리가 30km 이상에서 클러치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30km까지는 무조건 브레이크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쓸 건데, 브레이크 쓰려니까 불안하잖아요, 시동이 꺼질까봐. 그럼 도대체 4단은 언제 꺼지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불안할 필요는 없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시동을 한번 꺼트려 볼 건데요. 몇 킬로에서 꺼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브레이크를 썼습니다. 자, 몇 킬로에서 꺼지나 보세요. 자, 20까지 내려갑니다. 자, 거의 바늘이 22km 이하로 내려가니까 꺼지네요. 그러면 자, 차가 약간 떨릴 때가 한 25km예요. 그러니까 약간 떨린 느낌 들면 바로 기어 변속을 해주거나 클러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단은 몇 킬로에 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단은 22km 정도에서 20km 사이에서 꺼졌습니다. 자, 그러면 3단은, 자, 시동을 한번 꺼트려 볼 겁니다. 자, 아직 안 꺼지네, 그죠?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거의 13km. 13km나 12km에서 꺼집니다. 그죠? 13km나 12km에서. 자, 그러면 2단은 몇 킬로 꺼지는지 한번 봅시다. 3단 같은 경우도 내가 10킬로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은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 변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단은 한번 볼게요. 자, 10킬로. 자, 8, 9킬로. 자, 거의 8킬로에서 꺼지네. 그죠? 8킬로. 그래서 제가 아까 8킬로 이상 올라오면 기어 변속을 하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1단은 몇 킬로에서 꺼지나 봅시다. 자, 1단 지금 속도가 한 8킬로 요때 아까 2단이 꺼졌죠, 그죠? 이 정도 오면. 자, 1단은 예, 4킬로에서 꺼지네. 그래서 자, 각각의 기어 특성을 알 수 있었어요. 아, 1단은 4킬로 이하로 내려가면 꺼지니까 클러치. 그래서 우리 장내 기능 때는 멈출 때 클러치부터 밟았던 거예요, 그죠? 2단은 자, 8km.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특히 언덕에서 출발할 때 반클러치하고 속 바늘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8km가 안 된 데 들면 꺼지는 거예요. 덜덜거리면서. 그죠? 그래서 8km 정도 됐을 때 천천히 들어올려서 시동 안 꺼지게. 3단은 예, 12km에서 꺼지니까 12, 13km에서 꺼지니까 예, 15km 정도 오면은 기어 변속을 2단으로 바꿔 줘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 4단은 20에서 22km에서 시동이 꺼지니까 예, 그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클러치 밟고 정지하거나 서행을 하게 되면 기어 변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각각 기어의 특성이 있구나. 그 기어의 특성만 알면 불안할 거 없죠. 특히 자, 여기 같은 게 경사로가 한 9% 정도 되는 경사로예요. 자, 9% 정도 되는 경사로인데 여기서 내가 출발을 할 때, 자, 출발을 할 때, 자, 넣고, 반클러치를 하고, 그죠?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죠? 자, 반클러치 브레이크를 뗐어요. 올라가는 거 보이죠? 아직 떼면 안 되죠? 8km, 9km 안 됐잖아요. 자, 8km, 9km 되면, 자, 이때 다 드는 거예요. 그래야 시동이 안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언덕에서는 클러치 출발이 아니라, 우선은 브레이크를 떼기 전에 반클러치 출발. 반클러치 먼저 하고, 브레이크를 뗀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어의 특성 왜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한 겁니다. 기어는 도대체 왜 바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기어 변속 기능에서 가속 구간의 기어 변속 과제가 있었던 거예요. 기어 바꿀 줄 모르면 속도를 못 내니까.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클러치 출발, 엑셀 출발, 언덕에서는 반클러치 출발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동이 꺼지는 속도는 4단은 22km 이하에서 꺼지고요. 그죠? 3단은 13km 이하로 내려가면 꺼지고, 그 다음에 2단은 8km 이하. 그죠? 1단은 4km 이하에서 꺼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